내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출세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나는 해골일 뿐임을 아는 사람만 내 해골, 내 영혼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보혈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오. 4장 25절까지 인간이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에노스 때였습니다. 왜 에노스 때에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라는 것은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아들로서 그 이름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까지는 인간이 자기가 해골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천년 만년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 인간이 죽는구나, 인간이 해골이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에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자기가 해골인 것을 아는 사람만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영혼의 정수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가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세상사 티끌보다 못함을 되새기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옥죄는 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 사람까지 품는 하늘의 도량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혹한에도 굴지 않는 생명의 용기를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눈부신 생명의 다양함을 겸허히 본받게 하소서. 오늘도 땅을 굽어보며 나의 결국이 한 줌의 흙일 것임을 되뇌게 하소서. 땅을 굽어보며 나의 결국이 한 줌의 흙일 것임을 되뇌게 하소서.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해골일 뿐임을 되뇌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내가 해골인 것을 알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보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 어떻게 연결하지요? 내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해골이 되었다가 그 해골이 진토로 변하는 이 땅을 연결하시는,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제가 왜 이 제 기도문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골임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꽂고 살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말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이 영혼의 정수리에,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돈과 권력을 모시고 그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 해골임을 알아 여러분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보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머리 위에는 돈과 출세를 모시고 살아간다. 갈보리 교회 이름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미국 서부에 유명한 갈보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이름을 크게 떨쳤었죠. 제가 주님의 교회를 10년 임기를 끝내고 제네바로 떠나기 전에 미국을 거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마침 주일을 맞았을 때 그 갈보리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서부 갈보리 교회에 가서 그 유명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참 실망했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교회 목사예요. 해골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죽음, 해골과 갈보리에 대한 통찰과 숙고가 있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따를 수 있는가? 우리 해골에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현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부 출세와 처세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설교였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를 목에 목걸이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닙니다.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느낀 것은 저 목사님은 갈보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주어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주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편지하는 거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에노스, 해골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골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해골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